이게 많이 울었구나, 나무가. 나무가 울었어, 많이. 아, 좋네. 칼날이 진짜 좋은 거구나. 감이 좋다. 아니, 나무도 괜찮은데? 이게 뭐지, 나무가? 미송인가? 미송도 있고. 색감이 괜찮은데요? 저희 오일스텐 한번 칠하면. 아니, 이 느낌이 지금 딱 좋아요. 너무 반질해도. 한쪽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한쪽만 해도 되지, 뭐. 야, 기계가 좋다. 응? 이게. 헬리컬이라서 이렇게 나가지. 와우. 일반 그 대낮 따지면 어떻게 이 정도 치면 날 다 나가고. 이 조그만 게 날인 거네. 그렇지. 그죠? 와우. 이야, 그러면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 그것만 갈면 되는 거네. 네 번 돌릴 수 있는 거야. 네? 아, 사면 그러네. 이렇게 돌릴 수. 오오오오. 아, 번호가 있네. 1, 2, 3, 4가 있네. 번호 있어요? 어, 번호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여기. 번호가 있잖아, 여기. 자세히 봐봐, 있잖아, 여기. 오. 요렇게, 한 번이 번, 있는 거야? 두 롤이 있는 거야? 오, 와. 근데 이 날은 그냥 팔아요, 시중에서? 응. 헬리콘 날이라고, 한 10년 전에 5,000원 했으니까. 이게? 하나가 지금 한 만원 갈려나? 7,8천 원. 와. 야. 딸이야. 그렇지. 전체를 가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나가면 일날. 그림 가루가 있어. 금방 나가. 오. 그리고 이게 대날이거든. 이거 팔다리 같은 거. 오. 맞기가 힘들어. 그걸 아직 영 갈리고 이쪽을 안 갈리고 그런다고. 야, 이게 어느 나라의 작고라고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 제가 살 때 500 몇십. 오, 그러면 지금 7,800은 하겠다. 그리고 요게, 요거 이제 위로 올려.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올려요? 이게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아, 오. 이걸 올려서. 와우. 여기다가 어. 이제 이쪽을 면을 깎았잖아. 응. 그러면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을 해갖고 이거를 똑같이 맞추는 거야. 오. 이제 그걸 양면 대표라 그러는데 이거는 두 개가 혼용돼 있는 거야. 아. 보통은 양면 대표. 그렇죠. 양면 대표 따로 있죠. 한 줄? 어, 두 줄. 두 줄이네. 야, 욕심난다, 이런 기계는 하나.
어? 그리고 욕심난다. 이거 소음 안 나는 거야. 이거 그쵸, 소음 안 나는 거지 지금. 완전 쾅 그래갖고 귀마개 하고. 그쵸. 지금 뭐 전혀 뭐 이 정도면 뭐 소리가 뭐. 야. 무게는 이게 많이 나가나? 기계의 무게는? 300kg 정도. 오. 저 안에 뭐가 유압 장치가 있는 건가? 그러면 저 기계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모터가 있는 건가? 모터가 있는 거지. 요거 높낮이 조절은 요거 스크류가 있어요. 요걸로 올리면은 이제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 이거를 직수입한 거예요? 아니면 파는 데가 있어요? 아, 파는 데가 있어. 괜찮으니까 수입했구나. 이렇게. 이건 50만 원 더 준 게 220 단상. 아. 이건 삼상이야? 아, 이거 단상. 단상이래. 220에 21을 그냥 꼽는 거잖아. 220에서 삼상이 네. 필요 없다는 거야. 삼상 또 하려면 또. 그렇죠. 작업해야 되지. 야. 어, 우리 불을 피고 가셔야지 이렇게. 어, 따뜻하고 좋네. 개당 6,000원씩 사온 팔레트입니다. 잘 돼? 망치라는 것보다 낫지?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못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 못을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또. 못 빼는 또 질려 있지. 빼봐. 자, 그 박쥐를 빼볼까? 오, 부러질 것 같아. 아, 그냥 해, 그냥. 와, 해봐, 해봐. 오, 됐네. 짜게 져버리네. 아,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뭐가 이게 참 힘드네. 벌써 오, 떨어졌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됐어, 됐어. 나 이런 기계는 또 처음 보네. 이거 나 처음 보네. 못 빼는 기계. 두 개 있었는데 하나 버렸는데. 오! 오! 아, 못이 그 안으로 들어가네. 그렇지, 들어가서 구하네. 들어가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네. 쳐버리는 거네. 야, 요 기계는 또 처음 보네, 나는. 이런 게 있었네. 오, 저기까지 날아갔어. 오, 조심해. 튕겨, 튕겨, 튕겨서. 오, 많이 튕기네. 일이 한 10배는 빠를 것 같은데. 잘 빠지네, 가운데는 또. 응. 스킬로 아예 이렇게 하는 거야. 요만큼 지금 모자라는 것 같아. 짧아지긴 하지만. 아니, 근데 막 응. 쪼개지고 그래서 어차피 응, 또 잘라야 돼, 나중에. 막 이게 다 터져버리고 그럼. 더 여기까지 더 터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작업할 때 잘라야 된다니까, 지금. 근데? 온장을 써먹을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아유 바쁘다 그래. 맞아, 잘하셨어요. 작업이 훨씬 낫지 그러면. 근데 가운데 갈라지는 건 괜찮거든, 예쁘거든 또. 끝에 갈라지는 것보다.
12만원. 못 빼는 기계. 훨씬 옛날 게 크고, 요즘 신형은 더 무게가, 무게도 가벼워졌어. 요 기계는 진짜, 요런 거 뺄 때는 진짜 최고네. 야, 옷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거를 못에다 깊게 박으면 이 펀치가 여기까지 나오잖아. 나무가 패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 넣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딴딴한 데는 안 나가는 거지.